골든 이바천의 녹음 후, 아, 오늘은 하남시 신장 타워 점 골프존 파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양선도 씨와 그리고 대표님 문창석입니다. 문창석 대표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어디죠? 신장 타워점. 신장 타워점? 골프존 파크. 골프존이 아니라 네. 골프존 파크. 파크 밑에 레이저 막 나오는데. 네. 다릅니다. 골프존과 골프존 파크. 천지 차이에요. 한번 또 우리 업장 한번 소개 좀 해주시고.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 입장.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양선도 씨, 문창식, 우리 대표님. 문창석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창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가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작년부터 여자 전망의 갱년기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갱년기가 약간 좀 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또 한번 과거로 돌아갈 텐데, 팬데믹 시기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골프 열풍이 왔습니다. 되게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가장 비싸다는 운동이 갑자기 붐이 확 일어났어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 이 SNS에 예쁜 옷 입고 스윙하는 모습 찍고 옷 기본 한 3, 4벌, 5벌 가져가서 갈아입으면서 찍고 올리는 시간이 굉장히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 팬데믹 때 어떻게 그 시기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양선도 씨 그 골린이로서? 우선은 SNS라는 게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본인만의 그런 색깔? 그걸 좀 표출하고 싶어서, 그, 팬데믹 시기에 또, 골프장 자체 금액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많이 다운이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라운드 2인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2인 플레이, 왜냐면 4인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무조건 3인, 4인 기준이지만. 그래서 좀 편하게 하지 않았나. 왜냐면 제재가 그만큼 이제 그런 런타임 자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양선도 씨는 골프를 팬데믹 시기에 하셨나요? 아니죠. 지나서? 지나서 저는 정확하게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연습량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빈스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빈스윙은 200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스크린이라든지 인도를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5일 정도? 그리고 라운딩은 필드 라운딩은 올해 최근에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필드는 한 달에 한 6번 정도? 6번? 네,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잠깐 아까 와이프 분이 네. 오셔가지고 식사에 같이 했는데 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내 남편이. 어?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여자로서는 이해를 진짜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네. 와, 훌륭합니다. 아, 문창석 대표님은 그 팬데믹 시기에 또 20년을 넘게 치시지 않았습니까? 골프 쪽에. 어떠셨어요? 그 문화를 보고 이제 변하고 그때 돈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두 배로. 뭐 예를 들어서 일산 정도 파주 가면 뭐 10만 원도 안 들고 칠 수 있었는데 8만 원. 뭐 그 가격인데 갑자기 막 20만 원 시즌 때 24만 원 이렇게 두 배 이상 오르고 그런 것들을 저도 겪고 그랬는데
그 20년 되신 우리 문창석 대표님이 봤을 땐 그 팬데믹 시기에 그 문화 어땠나요? 그때는 모든 체육시설, 실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거의 문을 닫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 이상 좋은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젊은 친구들이 골프 쪽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나. 젊은 친구들은 어떠한 것에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 표출할 방법이 없고, 뭔가에 대한 열정을 쏟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유일하니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 골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 문화가 갑자기 업그레이드되면서 상승하는 것도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골프 문화 어떻게 보셨나요? 어른으로서. 저는 처음에는 약간 좀 미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옷만 갈아입고 사진 찍고 다른 사람한테 되게 민폐죠. 맞아요. 아~ 그거는 가장 기본 골프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매너 운동인데 이 매너에 맞게끔 본인 자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자신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인 매너가 없고 그 상황에서 필드 나가서 옷을 몇 번씩 갈아입고 캐디 언니들이 참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캐디 언니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계속 이 장아세 막 멈춰 있고 뭐 옷 갈아입고 와서 또 이 자세 뒤에 걸어가는 자세 뭐 이게 뒤에 한번 쳐다보고 많이 고생했다 그러더라고 캐디 분들이 캐디 선생님께서 20년 된 문창석 대표님께서는 젊은이들이 골프를 하는 걸 좋으나 그래도 매너를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항상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바다에서 맨손으로도 고기도 잡고 아 맨손으로? 네. 아 그리고 웬만한 섬과 섬 사이는 거의 수영을 해서 그냥 건너갈 정도는 됐으니까요. 아 그럼 물개시네요? 네, 네, 물개보다는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수영으로 하면은 몇 분 정도 걸리나요? 3, 4km 정도 그 정도로 3, 4km? 네.